아이오아이 후에 나오는 첫 이런 멤버가 나오는 그룹이어서 부담이 되지 않냐라는 질문도 하셨는데, 솔직히 많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도 많이 됐어요. 근데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만큼 보여드리자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볼 때 채연 양은 마냥 저한테는 진짜 그냥 애기 같고 귀여운 동생 같았는데, 사실 아이오아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냥 조그만 거 하나하나 약간 어른스러워진 면도 있고, 그리고 뭐 약간 프로다운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. 어쩌면 저보다도 더 많이 보였던 적이 있었거든요. 습득력이 엄청나게 늘어서 왔더라고요. 진짜. 정말 저희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, 채연아 괜찮아. 왜 울죠? 이 좋은 날 왜 우는 거죠? 네. 그래서 아 진짜 채연이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, 너무 바쁜 와중에도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 너무 잘 챙겨주고 뭐 하나라도 막 가져다주고 사주고 막 그런 거예요. 진짜 채연이가 너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성장한 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어요. 했는데 솔직히 저는 너무 계속 시간이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성장한 게 뭐 있을까라는 고민이 문득 방금 들더라고요. 근데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? 이런 것도 너무 느꼈고, 어딜 가나 응원의 말씀? 저를 정말 도와주시는 선배님들도 너무 많으셨고, 멤버들도 항상 새벽에 저 때문에 이제 남아도 그냥 다 이해해줘서 그냥 계속 맞춰주고, 그냥 약간 마음가짐이 좀 성장한 것 같습니다.